벼락 끝 맞대결 라이프치 대 메뉴 스포티비 나우. 이제껏 너에게 오늘도 전세현 선수고 KC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대각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전이 4번 자리에서 전세현이 출발하는 한국도로공사고요. 이에마스는 전대건설입니다. 레프트 황민경, 센터 정지윤, 라이트 루소, 레프트 고혜림, 센터 양효진, 센터 이나연, 리베로 김현견 선수입니다. 2-0의 서브로 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로 시작하는 한국도로공사. 황민경 잘 받았어요. 스파이크! 블로킹 마운드 전세현이 건져 올렸습니다. 점프 밀어넣기 성공이에요. 아, 여유롭습니다. 네, 벌써 범실인데 이게 좀 많습니다. 들어가요! 서브 득점이네요. 아,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대영 선수의 지금 서브에 스피드가 조금 더 실려 있습니다. 이나연 백토스 스파이크! 네. 자, 지금 안테나에 맞지 않았느냐 김종민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테나 터치가 네 맞았다는 이야기죠. 고에림의 리시브 연타로 임병원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켈시 블록아웃 득점. 네. 자, 황민경이 수비를 해냈습니다. 김다인이 언더로 올렸습니다. 스파이크 임병원 디그 전세현 연타로 올라갑니다. 황현주. 자, 자, 아, 수비됐어요. 김현견 점프토스 스파이크 길봉을 지킨 임명호 오른쪽에 켈시가 타.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네. 근데 임명호 선수의 수비 위치 선정도 깔끔했고요. 전혀 네. 움직임 없이 받아냈고 이고은 선수 또한 켈시 선수에게 쏴주는 공이 또 굉장히 힘있게 잘 살아났고요. 강한 서브! 서브 좋아요. 박민경이 악착같이 따라가 살렸습니다. 3단? 오, 잘 넘겼네요. 박정아! 커버를 해주는 문정환. 뒤쪽에서 점프요. 아, 네. 왼쪽, 오른쪽 균형이 좋습니다. 박민경 쪽이 스파이크! 어택커버 김현견. 이번엔 양효진. 임영옥이 받아요. 길게 쳐냈습니다. 고혜림 붙여놓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강타. 임명호 받고 힘껏 밀어냅니다. 아, 오늘 임명호 잘하는데요. 아, 떨어집니다. 아, 오늘 정대영 선수 날 잡았어요. 맞습니다. 1세트에만 3개째. 지금은 이렇게 수줍음이 많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박현주 하혜진이 받았습니다. 박정아 살리고요. 네. 네. 지금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네. 은정은 엘리시브 중앙 호위 공격 살렸고요. 루소 커버가 됩니다. 가운데 정지훈 스파이크 켈시 받고 은정은 따라갑니다. 3단 처리 다시 만드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나연 중앙 강타 먼저 올렸어요. 배유나 밀어넣기 등장. 결국 1세트는 25-15 한국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감독이 꾸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승 블로킹 등장. 네. 시작하자마자 블로킹이 가로막혔습니다. 점수 1대0입니다. 전세현의 리시브 중앙 다시 막혔고요. 3개째 네. 2세트에만 3개째. 임명옥이 받고 언더로 들었습니다. 타이밍 맞춰 때렸고요. 수비가 됩니다. 루소 블록아웃 득점. 네. 현대건설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살려놓고 밀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아, 또 떨어집니다. 자, 고맙다고 해야죠. 이럴 때는 예. 지금 연결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루소 선수가 처리를 정말 잘해줬어요. 천천히 뜨는 타이밍으로 블록킹 해줘야 되고요. 넘어지면서 어렵게 리시는 하이볼 강타 아웃입니다. 멈칠 나오죠. 가운데 정지훈 강타 커버가 됐고요. 중앙 호위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범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는 리시브 박정아 커버가 안 돼요.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공격 코스를 이전보다 잃고 있습니다. 네트를 맞고 어렵게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배윤아의 공격도 아웃이에요. 네.
13대 5, 8점 차입니다. 안예림 1점. 바운드를 잘 시켰습니다. 김현균의 2단 연결, 루소 강타. 자, 임영웅이 붙였어요. 다시 박정아에게 오픈. 블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도로공사의 득점이 나옵니다. 살려놓고 합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죠. 네. 현대건설의 찬스볼입니다. 고예림 네트만 또 아웃입니다. 백토스 수비가 됐고요. 때려서 넘깁니다. 루소 블로킹. 아, 켈시 네. 중앙 막혀. 또 하나 걸어봤습니다. 간격을 좁히는 한국도로공사. 배윤아 선수들이 겹쳤어요. 3단 넘겼습니다. 정대혁이 받고 켈시 블록아웃이죠. 고예림 자세를 낮춰서 루소 이부훈이 받았습니다. 비윤아가 연결을 합니다. 전세야 스파이크 성공해요. 네. 이제 한 점 차. 계속된 비윤아의 서브 올려놓고 중앙 길게 박정아가 수비를 했습니다. 이부훈이 켈시를 받고요. 스파이크 동점을 만듭니다. 켈시 팬 전세안의 서브 에이스 두 개. 네. 이제 한국도로공사 한 점을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수비됐습니다. 황민경 쪽이에요. 밀어넣기 커버가 됐습니다. 루소 오른쪽 홀경타. 아웃이 선언됩니다.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리시브가 흔들려요. 공격을 못합니다. 전세안 닫고 이고은 박정아. 21대 18, 서욱점 차. 가운데 향해지 다시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어렵게 커버가 됐고요. 캐시 3단 넘겼습니다. 루소 김다인 박민경 터치아웃 득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 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예. 중앙 코이 캐시 살렸어요. 언더로 갑니다. 루소 빼버타. 맞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임명호 게리시그 배유나 뛰어요. 성공이에요. 박정아 김현균이 받고 양청자. 지금은 확실하게 가위바위보 싸움이었어요. 네. 리시그가 흔들렸습니다. 켈시 성공이에요. 24대 22, 2세트의 세트포인트를 맞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김다인 고예림 스파이크! 블로킹! 결국 2세트도 가져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고예림 퀵오픈 크게 큽니다. 그렇죠. 서브의 루소 임명호 올려놓고 이동 뛰어넣기 수비됐고요. 고예림 하이볼. 아, 네. 그러니까 고예림 선수가 이런 하이볼 상황에서 굉장히 네. 오늘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뒷목을 지킨 임명호 들어 올렸고 박정아 오픈 수비가 자, 돼요. 수비 됐어요. 그리고 양규지 살렸고요. 제다리 갱타 다시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한 번 더 이어지는 양규진에게 켈시가 받고 다시 박정아 밀어넣기 들어 올리는 황민경 오른쪽 호위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이 필요했던 이 랠리 도중에 득점이 나왔고 일단 3세트 들어오면서 선수들이 현대건설 선수들의 이 발놀림 움직임을 보면 한 타임에 모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예. 리시버 흔들려 서브 득점. 네. 고예림 개인 시간차. 자, 수비 잘 됐어요. 오른쪽 호의 강타. 네. 루소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김다인 어디로? 황민경에게. 자, 문정은 받고 빠르게 퀵오픈. 아, 수비 좋아요. 밀어넣기 다시 살렸고 이번엔 뒤쪽에서 켈시. 아, 나이스 루소의 퀵. 황민경 스파이크. 아, 네. 랠리를 끝냅니다.
좋은 디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루소 선수가 수비면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현근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황민겸 하이볼 네트만 동점! 네. 연속 득점의 황민겸! 양효진, 김다인 중앙까지 건져올리는 문정원. 다시 한번 중앙 호의 차례! 아, 네. 블로킹 다섯 개째 양효진! 점수는 11-3. 박혜진 터치아웃 득점. 네. 똑 떨어집니다. 서브의 네. 사혜진 올 시즌 첫 번째 서브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김현대 리시브 잘 됐습니다. 오른쪽 호위 문정원 디그 다시 강타.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터요 밀어넣기. 범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언더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픈 아웃이죠. 이러면 또 간격이 네. 좁혀집니다. 올려놓고 스파이크 블록아웃 고혜림. 네, 고혜림 선수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시 간격을 넉점처럼 만듭니다. 중앙 호위 살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루소 강타. 네. 한 걸음 더 도망갑니다. 루소도 10득점째. 헤이시 막힙니다. 정지은의 블로킹 연속 3득점. 전세안이 받고 직접 때렸는데요.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언더로 높게 오픈 블록아웃 루소. 약간 무리되는 자세가 많다 보니까 더 아픈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스파이크. 자, 수비가 됐어요. 루소 강타. 이고니 디그 중앙 코의 공격. 네. 박정아 여전히 현대건설의 3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세를 낮춰올려 양효진 커버를 해주는 김현결입니다. 오른쪽 밀어넣기 득점. 네. 25-19. 결국 3세트는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4세트 출발. 백토스. 스카이크.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100% 힘을 주고 때린다는 게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몸에 좀 힘을 빼고 운영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연타 수비가 됐어요. 찬스 볼 강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네. 현대건설의 찬스 볼입니다. 김현견, 김다인 중앙 공격 수비됐고요. 임명호 곱게 2단 연결 빠졌는데요. 막정아 아웃이에요. 나갔네요.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정아 불안해요. 네, 네. 벗어납니다. 강타 커버가 됐고요. 루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도로공사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곤 현정아 연타 수비됐고요.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이곤 자리 잡고 타이밍 안 맞았어요. 김다인 양효진을 받습니다. 네. 13-9. 이시부가 쳐요. 서브 득점. 네. 오늘 고혜림 서브 4득점. 고혜림 선수가 오늘 현대건설에 범실이 많은데 범실도 단 두 개에 그치고 있으면서 플레이를 잘해줍니다. 이고 중앙 호위 강타. 자, 수비를 해냈습니다. 반경 밀어넣기 커버됐고요. 다시 백스텝 스파이크 블록커. 네. 고혜림 올라갑니다. 한정아 고혜림 받았고 점프터 양효진 수비됐고요. 다시 박정환을 봅니다. 강타 정확한 길목을 지켰던 김현경. 일단은 밀어내는 홍민경이고요. 중앙 속방정대요. 네. 자, 미처 블로킹 라인이 정리되기 이전에 빠르게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길어요. 그렇죠? 다이렉트 살렸고요. 황민경의 하이볼 블로킹 득점. 네. 하혜진. 그렇죠. 가운데 양효진 막혔고요.
이번에 로스로 갑니다. 들어왔어요. 긴 코스 좋았습니다. 24-19 현대건설은 5세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박정아. 네. 24-20 고혜림 김다인 스파이크. 각도를 너무 욕심내서 틀었습니다. 차분하게 리시브 가운데 황민경. 네. 결국 25-21 현대건설이 4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2대2 동률. 이고은의 서브로 5세트가 시작됩니다. 김다인 중앙 터치예요. 네터치 범실이에요. 점수 1대0 네. 현대건설. 전세현의 리시브 중앙 코이. 아, 수비 살렸어요. 고혜림 강타 막혀요. 블로킹 득점 한국도로공사. 안쪽에 떨어집니다. 켈시의 역전 서브 에이스. 강한 서브가 아닌데 계속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떨어져요. 잘 받았습니다. 스파이크 아웃이에요. 아, 범실이에요. 또 하나의 네.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점수 7-4가 됩니다. 문정은 받고 박정아. 아하, 타점 살아요. 네. 김다인 올려놓고 중앙 살렸어요. 박정아. 아. 찹니다. 고혜림 받고 정지 스파이크 아웃인가요? 아, 다시 벗어나네요. 네. 어, 범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점의 감격. 오른쪽 고위 수비 됐어요. 네. 왼손으로 이렇게 아, 네.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서도 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예. 언더로 갑니다. 가운데 강타 임명욱 살렸고 문정원 악착같이 올립니다. 밀어넣기 김다인 들어 올렸고 김현근의 2단 연결 루소 스파이크. 박정환 이길 문정원 스파이크. 아, 이것도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이제 매치 포인트의 한국 도로공사. 밀어넣기 넘어왔어요. 네. 끝낼 수 있는 기회 도로공사 누구에게? 박정아에게. 수비됐습니다. 강타 가로막혔고요. 이번엔 가운데 스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 네, 그렇죠. 서브 넘겼어요. 고혜림 스파이크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20득점을 채우는 고혜림. 임영웅 길어요. 다이렉트 김다인 가운데 강타. 아, 따라갑니다. 네. 다시 공격 리듬이 잡히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임영웅 받고 임마에게 수비됐죠. 수비가 됐습니다. 3단 넘어옵니다. 다시 임영웅부터 이곳 다시 살렸어요. 언더로 갑니다. 고혜림 스파이크. 자 넘겨요. 넘깁니다. 이번엔 어디로? 켈시의 스파이크. 아, 됩니다. 15-9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2 한국도로공사가 4일 만에 리턴 매치 또 한 번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립니다. 네. 새로 끝 맞대결 라이프치히 대 메뉴 스포티비 나우.